근데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? 난 말이야. 나이 45 먹은 지극히 평범한 남자야. 근데요? 난 그 스테이크나 스파게티 집보다 아까 그 굴국밥 집이 더 편해. 그 소영이 같은 친구들이 가는 예쁜 카페도 맛집도 잘 모르고. 이런 구닥다리인데 괜찮겠어? 구닥다리? 그런 건 구닥다리가 아니라 클래식하다는 거예요. 다만... 다만? 구닥다리 꼰대는? 안 돼요. 꼰대? 아니, 나한테 꼰대 냄새나? 꼰대 냄새 날까 봐 무서워요? 나이 드니까 꼰대 말만 나와도 혹시 내가 꼰대인가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꼰대 특징이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르는 거래잖아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에요, 꼰대. 아, 정말이지? 그러니까 우리 쿨하게 진도 나가요. 진도? 무슨 진도? 언제 손잡을 거예요? 아, 소영아, 우리 좀 천천히 가자. 그런 게 꼰대 냄새란 말이에요. 아니, 손잡는 게 뭐가 어때서요? 소영이 너 집이 어디지? 맞잖아. 나는 아저씨랑 가길래 아닌 줄 알았지. 뭐야? 이것들이 다... 소문 안 낼 테니까 진도 계속 나가 언니. 이왕이면 뽀뽀까지 하고 와. 아, 저 누구야? 엄마 친구 딸들인데 쌍둥이에요. 쌍둥이? 네. 아, 적어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볼 텐데. 현우 씨, 나 먼저 갈게요. 그래. 네, 용돈 필요하지? 자, 받아. 언니, 우리가 무슨 초딩이에요? 에이, 언니, 한 장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? 제 입술은요,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치명적이거든요. 그래, 니들 오늘 땡 잡았다. 대신 입만 뻥끗했다가 따따블로 받아낼 거야. Don't worry. 우리가 또 의리는 있잖아요. 근데 언니, 아까 보니까 완전 노땅이던데. 혹시... 불륜? 야!